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달 동안을 문맹교육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13일에는 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맹교육봉사단은 시내 문맹자 교육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한편 겨울방학을 틈타 스스로 나선 학생들의 농촌 계몽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계몽반은 재건체조와 더불어 일과가 시작되면 낮에는 농민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글 지도를 해서 문맹자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맹자로 인해서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가야겠습니다.